15세요. 저 사람 그 당시에 탑스에 뺐는 거죠? 그니까 이해가 안 돼. 방송 나가면 안 돼. 아유, 미치니까. 진짜 창피하다. 아우, 미치겠다. 이거 놔두고서 못 보겠다. 아, 돌아가지. 아, 뜨거워라. 가만있어. 야, 재밌네. 가만있어. 반성합니다. 결혼이라는 걸 가지고 나중에 국어사전적으로 좀 만들지 마시고 결혼은 어떤 것이다라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풀이를 한번 해주시면 제가 참고삼아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이게 다 그 결혼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심지어는 이게 몽테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결혼은 새장과 같은 것이다. 새장. 새장. 그래서 밖에 있는 새들은 쓸데없이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속에 있는 새들은 쓸데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애를 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지 못한 사람도 알고 보면은 다 사실은 이 몽테뉴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다 쓸데없는 사람들로 보여지는 거지요. 선생님 저는 몰라서 안 쓰겠습니다. 몰라서 안 쓰겠습니다. 하나 알아야지 이걸. 아, 근데 그것도 멋있다 형님. 백지로. 네, 백지로. 나 모르겠다. 나한텐 진짜 백지야. 그냥 쓰세요. 자, 평가하겠습니다. 네. 결혼은 의리다. 네? 결혼은 의리다. 처음에 만나서 1, 2년은 불타오르죠. 아, 그렇죠. 사실. 네. 사랑. 네. 얼마나 그 신혼인데. 예. 네. 그리고 이제 2, 3년 지나면 슬슬 불이 꺼져요. 그리고 그 나머지 마지막 죽을 때까지는 불씨만 꺼지지 않게 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예. 저 태훈아. 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내가 한마디만 할게. 알았어, 알았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내 몽테뉴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자, 일단 신혼은 중환자실이고, 중년은 퇴원을 한 것이고, 노년은 요양원이다. 왜 중환자실이냐? 아, 그녀밖에 안 보이는 시각장애. 그녀의 말밖에 안 들리는 청각장애. 이야. 그녀의 생각밖에 나지 않는 인지장애. 이야. 그녀만 보면 심장이 멎는 심혈관장애. 그녀만 보면 숨이 멎는 호흡기장애. 그녀만 보면 몸이 뜨거워지는 순환계장애. 이게 정말 준비해온 거예요? 야. 생각한 거예요, 골라가지고. 기술병이거든요. 야, 윤석아, 한마디 해도 되겠니? 네. 똥싸고. 들어봐요. 아이고, 들어봐요, 갑자기. 내가 이런 표현 잘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 뭘 그렇게. 제가 형님 앞에서. 그게 뭘 안다고 이렇게. 들어봐요. 신혼에는 그렇지만. 신혼에는 그렇지만. 아.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이 모든 장애를 치료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평온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이 모든 병을 고치고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치료하고 요양원에서 함께 늙어가는 것이 결혼이 아니겠느냐. 좋았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똥 싸고 있는 거. 야, 그 애절하다 표현이. 이런 표현 정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아, 고운 말만 쓰는데 내가 볼 땐 똥 싸고. 사실 제가 뭐 결혼에 대해서 해봤다든가 좀 해봤다든가 좀. 해봤다든가? 제가 가토마사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그분이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친구지 63년생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 내가 지금 많이 예민하신 거야. 아니 예민하다니 난 아무렇지 않아. 아, 괜찮으세요? 용어를 좀 조심해 주세요. 네, 자기가 유명하니까 데이트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 나가면 막 사진 찍히고 막 파파라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막 언론사에서 누구의 여자친구 이 사람 일반인인데 그래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 오늘 결혼식에 얘기했는데 너무 예쁘게 데이트하고 싶어서 너무 예쁘게 사랑하려고 결혼을 한다고. 뭔가 뭐 나 둘이에 비해서는 내가
그 사람 이름 뭐라고? 그 사람 그 이름 배우 이름 뭐야? 그냥 만나지 마세요. 그냥. 만나면 지금 얘기 좀 좀 전해줘. 똥 싸지 말고. 또 일본 배우 탑 배우라 그랬지? 똥 싸고 앉아있느라고 얘기 좀 해줘. 야, 일본 배우도 똥 쌀 그 배우들이 좀 있네. 야, 아, 그만해. 우리 정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연애하실 때 편하셨어요? 그러면 연애하실 때 편하셨어요? 지금 나한테 그러네. 나한테? 이야, 이 똥 싸고 한다고. 아니, 연애도 편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되거든. 10분 이해가 된단 말이야. 자, 네. 몽땡이가 뭐라고 그러냐. 근데, 그래요. 아무 알가불가 할 게 없는 것을. 둘이 우리는 살면서. 아니, 연애하실 때 저랑 작품하고 계셨잖아요. 연인들. 연인들. 그러니까, 형은 연애가 편하셨냐고요? 잠깐만. 아니, 어디 가세요, 여기? 어디 가세요? 오늘 진짜 좋아. 좋아. 캐릭터 좋아. 캐릭터 좋아. 왜 그걸 또 분석을 하고 계세요? 같이 참여를 하셔야죠. 분석을 하고 계세요. 아, 내가 캐릭터로 뭐예요, 지금? 아, 이거야. 비록 그 백지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가장 그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많은 내용. 그래서 우리 내용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워낙 방황이 하나. 선생님 뭘 알아야죠, 제가. 근데 저기 이렇게 결혼 얘기를 이제 쭉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미션하고 뭐 관계가 있냐? 어떤 그 새로운 이 결혼의 한 양상을 내일 만나게 됩니다. 야. 내일 저기 뭐 결혼에 관련된 거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난 내가 왜 해? 오늘 이 우리 지금 숙박이잖아. 이건 풀고 가야 돼. 물 풀어? 아니 모르는 거야 형님. 물 풀어. 저기 우리가 마지막 101가지 때 형님 결혼식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그건 너무 오래 걸리지. 안 그렇다고 볼 수도 없고 안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거지. 그렇죠. 101가지 때 그지? 얘기한 거 많네. 어?
잘한다.